해도 지고 출출해지니 발길이 저절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네팔을 오면 꼭 한 번씩은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예! 나마스테! 선생님, 와! 아이고! 잘 지냈어?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거의 1년 만인데요. 아, 그 저희 등만 나갈 때마다 계속 우리 그 주방 보조를 해주는 친구예요. 그 우리 베이스 캠프에서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네. 등만이 없을 때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데요. 야, 빨라서 모모 메이킹. 아. 아, 대장님 메이킹. 오늘 하나만. 아, 오케이 그냥. 오케이. 아.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까지 가족이 모두 같이 한답니다. 만두를 빚는 9살 딸내미의 손이 제법 야무집니다. 모모라고 해서요. 그 네팔 음식인데 우리나라 만두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카트만두에 네와르족이 즐겨 먹는 모모는 원래 티베트 만두라고 하는데요. 네와르족 상인들이 티베트와 무역을 하면서 네팔까지 건너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모모 빚기에 도전해 봤는데요. 나는 조금만 넣는다고 넣는데 넣고 보면 이게 맞네. 잘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아, 목소리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넣는 한국 만두와 달리 모모는 물소고기나 양고기 혹은 닭고기를 넣어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물소고기를 넣은 모모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쪄서 먹는 게 일반적이지만 기름에 튀겨 먹는 모모도 있다고 하네요. 모모를 먹는 방법도 우리와 좀 다른데요. 토마토에 양파, 생강, 마늘, 후추 등을 넣어 만든 처튼이라는 인도식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그릇에 가지런히 담겨 나온 모모가 정말 먹음직스러운데요. 가장 인기 있다는 물소고기를 넣은 모모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튼이 소스를 그릇의 중앙에 예쁘게 덜어주면 모모 먹을 준비는 끝나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괜찮다. 우리는 그 만두를 장에 찍어 먹잖아요.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 소스가 뭐 양념에 들어가는 것이 뭐 마늘, 양파, 그다음에 뭐 생강, 그다음에 이런 야채, 이런 것들을 막 그 믹스해서 섞어서 이렇게 갈아서 주거든요. 뭐 그 이게 새콤하니 맛있습니다. 약간 매운맛도 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늘 그려지는 맛인데요. 오랜만에 만난 네팔 친구와 함께한 맛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4시간 남짓 달리면 반디푸르에 도착하는데요. 네팔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다음 여정을 시작합니다. 반디푸르는 네팔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소수민족 네와르족의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만큼 그들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인데요. 18세기 이후 네와르족 무역상들이 이곳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마을 모습으로 변모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마스테. 네, 여기는 그 반디푸르란 마을인데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그 현재 차가 다니고 있고, 지금 이 보시면 턱이 있습니다. 이 턱이 있는 이곳부터는 차가 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에서 그 일부러 이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오자 2, 3층으로 지어진 100년 가까이 된 네와르풍의 주택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네와르 건축 양식은 독특한 목재 조각 스타일과 정교한 벽돌 쌓기 기법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197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네요. 나마스테. 나. 산세. 여, 난케호. 스타일. 아? 스타일. 스타일? 오. 까티 바르사. 시스. 쳐? 식스? 쳐? 쳐 바르사? 아? 10년 전 차가 다니지 않게 되면서 아이들 등굣길도 안전해졌을 뿐 아니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데요. 우연히 찾은 네팔의 매력에 빠져 네팔 악기도 배우고 네팔 친구들과 함께 앨범까지 만들게 됐다는 스위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Same, just times. First time we were connected with three musicians, sarangi, guitar and bass player. We became really close friends. In Nepal. Yes, and come back again and again. And we decided 1 year and a half to record an album. So we work on it and add other typical instruments. Mm. 그녀가 반디푸르 주민들과 저를 위해 노래 한 곡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의 노래소리에 취해 보는데요. 여행에서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행운이란 이런 것이겠죠?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그 문명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거고 사회는 흐름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을 반디푸르에는 유명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반디푸르 마을 북쪽 끝에서 시작되는 산길을 따라 30분가량 오르면 만날 수 있는데요. 구름에 파묻힌 산 속에 숨어있는 네팔에서 가장 큰 시따 동굴입니다. 풍경만큼이나 신비스러울지 기대되는데요. 오르는 길목에서 염소를 만났습니다. 낯선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는데요. 예, 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그 옆에서 끼고 자고 그런 식이니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안 도망가잖아요. 이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길도 귀찮다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네요. 염소도 넉넉한 네팔 사람들을 닮아가나 봅니다. 아이고, 나마스테. 이번에는 나무짐을 잔뜩 짊어진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나무들을 참 정갈하게도 묶어 맸네요. 아, 고생하시네요. 뜰감을 지금 이렇게 그냥 올라오게 됐는데 얼마나 뜰감을 지금 하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드디어
시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45m 높이에 길이가 무려 400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발견된 지 30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산속 깊이 이런 동굴이 숨어 있을지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네, 여기가 시다 동굴이라고 하는데요. 네팔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클지 기대가 되는데요. 관광지로 개방되긴 했지만 동굴 안은 최대한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적인 불빛도 전혀 없어 손전등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데요. 어? 저 멀리 불빛이 보이네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지금 여기서 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뜻은 멀리 서베라이 스만루 바타네르수 체드라가티 사바타메리 헤르비나. 하루 종일 동굴 안에서 명상을 한다는데요. 어둡고 추운 이곳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요 선드로보만 사이 타바니코 스와빅 루플레 프라크리틱 구파 바에코 혼다. 프라크리티 자일레 프리티비 바요. 요 프리티비코 니르마나 상가 조디에코 타토. 라 이스마 안부브 가르네 타토레 나이 프라바 파르네 가르다초. 인간의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태초의 자연과 마주하면 깊은 명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명상보다는 탐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오랜 세월 깎이고 쌓이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동굴 내부는 자연의 위대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봤습니다. 동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기괴한 종이석들이 나타났는데요. 자연이 만들어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입구에서는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과연 크면은 이 정도까지 큰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엄청 큰데요. 사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줄도 있고. 이번에는 동굴이 깊은 땅속을 향해 뚫려 있는데요. 사다리를 한참 내려보네. 와, 동굴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한참을 내려왔는데 또 위로는 제가 내려온 만큼의 두 배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크다 크다 해도 이 정도 클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숨기 좋은 큰 공간이 있는데 동굴 안에 생명체가 없다는 게 오히려 신기합니다. 동굴 속 어디선가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생물체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동굴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 그 큰 동굴에 저 혼자 서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연이 만들어 놓은 동굴인데 정말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은 아주 정말 작은 미생물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30년 전 누군가 시타 동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간은 이 동굴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았을 텐데요. 일상에서 잊고 살았던 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 여행자는 다시 겸허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토안의 찬디 반장에서 짜릿한 계류 타기에 도전합니다. 네팔의 초수 감사절
요마리 푸니 축제도 즐깁니다. 구름 위에 있는 마나카마나 사원도 찾아갑니다. 순수한 영혼의 고향 네팔로 놀랍고 아름다운 여행을 떠납니다.